네, 또한 주의 전략 중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전략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뭐 시장 분위기 나쁘진 않은데 오후장에 살짝 좀 힘은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4월장이 이제 네. 시작이 됐는데 이제 1분기를 보낸 거잖아요. 이제 2분기의 관전 포인트를 잘 잡아봐야 될것 같은데 이번 주 나름 또 체크해야 될 주요 이벤트들이 좀 있어요. 예. 아마 지난 금요일 날 이제 PC가 나왔는데 미국에 그냥 뭐 시기적으로 부활절 연휴 이제 선금요일이다 보니까 장이 안 열렸는데 열렸더라면은 아마 갔겠죠. 지금 지수선물 흐름 보니까 네, 미국 흐름 장은 뭐 괜찮아요. 4월도 강하게 시작하겠다 하는 건데 오늘 이제 중국하고 일본이 약간 엇박자가 나죠. 네. 그리고 우리도 개장 초에 지수가 탄력적이었는데 빠졌어요. 조금 이렇게 상승폭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4월이 어떻게 보면 지난 1분기도 그랬고 작년 4분기도 특히 11월, 12월에 장이 워낙 좋았으니까 네. 여기서 뭐 쉽게 밀리진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왜, 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만 원대에서 이렇게 진짜 오래오래 참다가, 죄송합니다. 네. 그거 던지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아쉬움도 있을 텐데 조금, 팔만전자가 됐으니까요. 맞아요. 지금 한번 보시죠. 지금 미국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자, 요 파란색이 그냥 헤드라인 PC인데 살짝 머리를 드는 양상이고 저기 Y축의 숫자가 약간 다르죠. 요거는 좌측으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조금 회색 계통이 코어인데 이게 이제 1월 달에는 0.5% 많이 높았다가 이제 0.3% 요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시장 예상치에 다 부합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 날 장은 안 열렸지만 파월 의장이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저기 여는 이또 무슨 뭐 거시경제와 통화정책 컨퍼런스라는 데도 참석을 했네요. 조금 신경 쓰이네요. 넥타이 색깔. 그러니 금리나 서두를 필요 없다. 요 네. 약간 또 3월 FOMC하고 약간 또 톤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인데 경제가 좋아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번 오늘 우리 또 한상철 위원님은 지금 듣다가 마저 다못 듣고 왔는데 뒷부분 꼭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뭐 검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고 시장에. 네. 그래서 에브리씽 랠리가 펼쳐진다고. 지금 우리 거시 가격 변수하고 지금 주식하고 이렇게 매치 안된 지가 좀 됐잖아요. 네. 달러 강하고 금리 오르고 유가 오르고 하는데도 주식도 가고 네. 코인도 해가고 가고 있어요. 달러 강한데 금도 가고. 이러니까 도대체 이거 뭐지? 뭔 돈이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또 이제 차티스트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것도 하나의 저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로 접근하는 방법인데 이거 금융위기 때거든요. S&P 500입니다. 네. 금융위기 때의 낙폭에 대해서 이 금융위기 때 낙폭에 대해서 1.618배 그리고 2.618배 요런 레벨이 1.618배에 한참 시간이 걸렸죠. 요거 올라서는데. 요거 올라서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었습니다. 모멘텀이. 네. 그때 트럼프 당선되면서 다들 주식 망가지겠거니 했는데 오히려 날아가 버렸죠. 갔어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분도 보면은 돈 푸는 거는 누구 못지않게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요 2.618배란 여기도 약간 이제 아슬아슬합니다. 2018년부터 와서 하다가 결국 팬데믹 때문에 한번 훅 밀렸는데 그 다음에 이 레벨을 갖다 열었단 말이에요. 열었기 때문에 지금 어쨌거나 더 간다. 당분간 미리 던질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꼭 이럴 때 보면은 항상 다이버전스가 있었죠. 다이버전스가 있고 이때도 다이버전스가 있고 하면 꼭 이렇게 깊은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보면 이때 대비 이렇게 올라가니까 크게 보자면 2018년 이후 지금까지 다이버전스예요. 기술적 지표는. 근데 같은 요령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죠. 팬데믹 때, 코로나 팬데믹 때의 낙폭. 여기에 대해서 지금 1.618배는 별 저항 없이 돈이 워낙 풀리니까 쉽게 올라가 버렸는데, 지금 여기가 2.618배라는 데가 한 5,330.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지난주 마감 지수에서 한 1.4% 내지 1.5%만 더 올라가면 이쪽 갑니다. 네. 조금 더 남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가는 건 좋은데 항상 이익이 신경 쓰이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무슨 뭐 급락이 온다, 추세가 반전이라기보다도 이걸 좀 줄이는 과정은 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신경이 쓰이고 과매수 국면이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까지가 미국이라면은 우리 지금 일본은 오늘 단칸 지수 발표됐거든요. 네. 단칸 지수가 발표됐는데 이렇게 살짝 꺾였습니다. 12월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하는 얘기인데 비제조 대기업은 플러스 34로 아주 또 좋았다 하는 얘기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방일 관광객 수요가 체감 경기 개선에 기여했다. 요즘 우리나라 특히 젊은 분들은 국내 여행 거의 안 다니죠. 일본 일단 가장 많이 일본 가죠. 일단 가죠. 네. 그리고 워낙에 엔이 싸니까. 그러니까. 그 말, 그것도 있고. 국내에 이렇게 뭐 계절적으로도 좀 까지까지 좀 날도 추워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국내 과거에 여행지, 관광지라고 했던 데를 다니다 보면은 좀 서글프집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갈수록 없어지고 줄어들고 네. 또 우리 국내 사람들도 안 찾아온다면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일본은 이런 데 좀 해석이 애매해요. 애매한데 문제는 요겁니다. 지금 열었잖아요. 이 89년에 이 고점을 갖다가 마침내 열긴 열었는데 네. 여기도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왔잖아요. 그렇죠. 오늘 강하게 시작했습니다. 강하게 시작했다가 마지막 캔들 보시면 이게 지금 음봉으로 해서 조금 이제 버거워하는 니케이. 반면에 달러에는 요거죠. 152엔 승부. 자, 지금 이거 152엔 승부 여기 위클리로 보시면 여기서 152엔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막히고 있고 여기서 지금 은근히 BOJ 개입 그것도 있는데 경계감도 있는데 네. 이거 열리면 이거 어디까지 갑니까 이거? N이 도대체 어마무시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갈 수 있겠느냐 싶기도 하고 네. 4월 들어서 갑자기 고민이 많아지는 겁니다. 아... 중국은 오늘 또 이게 나왔어요. 차이신 제조 예 지표가 나왔는데 이것도 살짝 좋게 나왔죠. 뭐 CNBC 같은 경우는 13개월 내 가장 뭐 좋은 수치였다 네. 이런 얘기고 요거하고 또 중국의 국가통계국하고 수치는 약간 다르긴 다릅니다. 어쨌거나 2024년 3월 50.8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갖고 온 거는 작년 12월부터 해서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죠. 전반적으로 뭐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표 상황은 조금씩 개선되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하이가 야, 요 200일선에서 잘못하면 라운딩 탑인가 했는데 이걸 갖다 지금 열라고 합니다. 중국은 조금 더 갈 일본시고 중국가고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우리 일본 갈 때 우리 시장도 사실 잘 힘 못 썼었거든요. 잘 못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빠지면 우리 시장이 반등 나온 날이 꽤 많았었어요. 그 얘기도 어느 정도 기대감도 없잖아 있었죠. 네. 뭐 풍선 여긴 꾹 누르면 여기가 그러니까 불고 여기 누르면 다른가 하듯이 있다 보니. 네. 예,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중국하고 일본도 살짝 뭐랄까? 엇박자. 네. 그래서 4월 접어들어서 아마 그거 할 것 같습니다. 뭐 지수가 우리도 뭐 그렇게 팍팍 빠지는 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가고 안 가고가 조금 계속해서 그거 하죠. 한때 왜 우리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에는 2차 전지만 갈 때 네. 여의도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2차 전지가 좀 이렇게 좀 쉬어줘야 다른 것도 가는데 올라오는데. 했는데 네. 요즘은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이 제일 소외감을 느끼시잖아요. 네. 다른 건 가는데 그게 제일 맥을 못 추니까 뭐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 그나마 뭐 상승 종목수가 많긴 합니다만 지수가 조금 이렇게 뭐 고점 부담 내지는 과매수 부담은 조금씩 소화하면서 높여가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도 뭐 희망이라고 한다면 크게 빠지기보다는 네. 분명히 뭐 이격을 축소하는 과정이 네.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추세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다. 그리고 일본이 좀 쉴 때 우리와 중국이 좀 올라올 수 있는 여지도 관전 포인트로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국내에도 우리도 오늘 좋은 거 나왔잖아요. 잠깐만요. 중국도 어려운 게 네. 중국도 지금 좀 전에 상하이 종합지수를 보니까 200일선 저항을 올라설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중국 증시 좋을라나 보다 했는데 위안 환율 같은 경우는 200일선 위로 다시 또 올라가나? 이건 또 위안 약세인데 네. 어쨌거나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좋은 거 나왔잖아요. 오늘 3월 수출입 동향. 아우, 잘 나왔어요. 잘 나왔죠. 네. 지금 그동안에 우리 무역 수지를 갖다가 뭐 당연시 했다가 이게 지금 이제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돈 지가 제법 됐고 이제 제법 이제 많이 지난달 같은 경우에 3월 달에는 무역 수지가 43억 달러 뭐 2월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됐는데 요거 보시면은 확실히 그거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반도체 수출액 증감률 보세요. 35.7%잖아요. 네.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갈 것 없이 갈만한 겁니다. 지금 좋은 거예요. 네. 반면에 자동차가 약간 줄었죠. 요거는 지금 우리 정부 당국의 발표로는 조업일수에 직접 영향을 받는 자동차 5% 줄었고 일반 기계도 10% 줄었다 하는 얘기인데 전년비. 네. 아마 뭐 설이 언제 끼고 하는 게 그게 좀 영향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겁니다. 현대차가 참 밸류업하고도 엮여가지고 이만큼 잘 왔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조금 무거워 보이잖아요. 네. 무거워 보이는데 요거 지켜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요거 61선. 거기를 지지해주느냐. 네, 요 61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이제 수급선이라 그러죠. 수급선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팡 튀어와서 여기까지 왔고 뭐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또 좋게 보자면은 이 과매수 국면을 갖다가 해소하려면 좀 쉬었다 갈 수밖에 없는데 또 이렇게 보면 이게 또 깃발형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또 깃발형이라서 이렇게 좀 조정 거치고 나서 또 한번 가나싶기도 하고 기아는 참 좋았는데 기아 갖고 고생들 많이 하시다가 이렇게 좋았는데 코로나 때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왔는데 조금 이제 지난 3월 달에 배당락 이후에 좀 쉬는 조금 이제 그런 상황이 네.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결국 이번에 수출입 지표를 딱 보다 보니까 시장이 참 빠르긴 빠르다. 반도체를 이제 먼저 반영을 하면서 움직이고 땡겼던 자동차는 좀 쉬고. 네. 네, 그게 보이네요. 네. 네. 지금 뭐 밸류업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5월까지는 재료가 일단 소강 상태다 보니까 네. 그가 좀 올린 데 따른 좀 이격을 축소하는 분위기도 있고 수출 데이터가 또 한몫을 하면서 오늘 자동차 쪽은 또 주춤하지만 반면에 반도체 쪽의 투심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점. 네. 아까 그 표 잠깐만 한번 더 보시죠. 조금 네. 웃길 거는 숫자가 선박입니다. 전년비 102%나 늘었고 2차 전지는 전년비 23% 줄었네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지표에 있어서 한번 가는 섹터 네. 그리고 조금 주춤하는 섹터 구분하심에 있어서 좀 참고는 될 만한 지표라 봅니다. 네, 섹터에 대한 순환매도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수출 데이터에 따른 이런 지표로서 좀 참고를 하면서 지켜보자라는 또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래도 시장 추세에 대한 기대는 남아있다라고 네. 짚어주신 만큼 이번 한 주 또 같이 잘 예의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켓 전략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